서울 파이낸스 권진우 기자. BMW 코리아가 오는 20에서 23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는 국내 LPGA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2에서 BMW New X7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BMW 코리아는 2019년부터 매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장에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뉴 모델을 전시해왔다. 작년에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에서는 BMW X를 국내 최초로 전시했고, 해당 모델을 홀인원을 최초로 달성한 선수를 위해 부상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BMW New X7은 진보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급 편의 사양이 적용된 스포츠 액티비티 모델이다. New X7에는 상하로 나누어진 분리형 헤드라이트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상단에 자리 잡은 수평 LED 조명은 주간 주행 등과 방향 지시 등, 차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단에 위치한 LED 유닛은 상향등 및 하향등이 내장된다. 새로운 디지털 계기판과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라이트 바로 조명 효과를 줬다. BMW New X7은 이번 대회의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최초로 달성한 선수에게 부상으로 제공되며, 국내 시장에는 오는 4분기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